11시 반이 넘었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맛있는 짬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제TV CP 대장입니다. 군산 찍고 경남 사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짬뽕의 지도 46번째 이야기는 사천 홍밭짬뽕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홍밭짬뽕 만원, 신선한 홍합과 바지락이 일품인 명품 짬뽕입니다. 신선한 생홍합과 생바지락, 오징어, 돼지고기,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낸 완벽한 국물. 한 수저면 홍콩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홍콩으로 바로 가는 짬뽕이란 뜻은 아니고 홍합과 바지락의 홍바입니다. 100% 국산 고춧가루와 생홍합, 생바지락으로 만든 리얼 홍바짬뽕. 짬뽕 한 그릇에서 느껴지는 한 차원 더 높은 품격. 방송 최초 와탕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탕카! 주문 후 조리를 시작하는 거. 사실 너무도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집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경남 사천 홍바짬뽕, 기본에 충실한 고품격 짬뽕입니다. 1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꽤 오랜 시간 웨이팅하고 가게에 들어서 주문하고 정확히 20분 동안 기다리고 나니 홍바짬뽕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최고의 맛으로 보답해줍니다.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개성있는 면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생홍합과 생바지락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다향이 제대로 느껴지는 시원하고 중독성 10%의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 매우 훌륭합니다. 자꾸 떠먹게 하는 압도적 중독성을 지닌 마성의 짬뽕. 홍합과 바지락이 들어가 깊고 시원할 것만 같았던 국물이 어지간한 고깃짬뽕집 고기육수 못지않게 묵직합니다. 채소를 오래 볶아낸 육수에 신선한 재료에서 우려나온 육수의 조합이 가히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잘게 채 썰어진 돼지고기도, 오징어도, 후추, 배추, 양파, 당근 등의 채소도 좋았고 무엇보다 홍합과 바지락 정말 끝내줬습니다. 홍합 하나하나 전부 입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는 모습에 감탄을 품지 못했습니다. 가끔 중화요리집에서 입 벌리지 않은 홍합 만나시죠? 사실 신선하지 않아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홍합 자체가 신선하더라도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입을 오므리는 특성때문에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홍합 손질이나 홍합 특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영상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합 전부 완벽하게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재료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신경을 사장님께서 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격이 다른 고품격 짬뽕 한 그릇을 맛볼 수 있었던 경남 사천 홍밭짬뽕 제 점수는요. 와탕카! 짬뽕 향, 짬뽕 국물, 신선한 홍합과 바지락을 비롯한 모든 짬뽕 내용물, 거기에 딱 알맞게 조리된 면발까지 도무지 흠잡을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짬뽕집입니다. 대기 등록하고 웨이팅한 시간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인생 짬뽕. 다음에는 사랑하는 애인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오겠죠? 경남 사천 홍밭짬뽕 이야기였습니다.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